안녕하십니까. 아, 대학목입니다. 오늘은 유성 소나무 지금 하도 칠했습니다. 유성 하도 칠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칠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남으면 됐어. 도현아, 이쪽으로 와. 한마디만 돼. 요거는 지금 여기서 칠을 살짝 원료 색상을 였나? 옥구 색상을 였나? 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색을 할 거냐? 나무를 이렇게 가공을 많이 해놓고는 이제 선택합니다. 나무를. 요 정도는 옥구, 요거는 옥구 색상을 낼 겁니다. 요거는 원색으로 갖고고, 원색. 요거는 색깔 살짝 엮고요. 요거는 살짝 엮습니다. 이거는 옥구 색상. 옥구 색상. 요거는 원력 색상. 요거는 원력 색상. 요거는 옥구 색상. 이거는 원색. 원색. 요 나무는, 요것도 원색으로 갈 겁니다. 요거는 옥구 색상. 요거는 옥구 색상. 요것도 옥구 색상 갈 겁니다. 지금 옆에 있는 나무는 이건 지금 먼지가 묻어서 이렇게 좀 약간 부었지만은 이거 원료 색상입니다. 우리는 나무를 주로 많이 이렇게 해놓고 색깔 어떤 색깔 여건지 선택합니다. 대학목재 유성입니다. 유질랜드 소나무입니다. 우드슬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건조, 두 번째가 가공,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, 바로 대학목재 우드슬립입니다.